다음 주 시장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주말에도 방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키워드죠. 네, 이렇게 보면 되실 될것 같고, 또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는 딱히 휴일도 없어요. 그러네요. 저희는 뭐좀 휴일이 있나 없나 일을 하니까. 아, 그건 그래요. 저희 주말에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계속 빡빡하게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 좀 전략을 잘 세워서, 또 거래일이 많다는 건또 그만큼 수익 낼수 있는 그런 기간도 또 많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잘그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는 좀 박스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변동성 장세다, 변동성 장세다. 너무 지겹게 이 변동성 장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변동성 장세 어떻게 해.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제 끝난 것 같으면, 이제 변동성 장세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은 하락 추세입니다. 혹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말 무서워요. 아, 하락 네. 추세 딱 이렇게 네,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끔찍하네. 말씀드릴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간다고 환호할 것도 없어요. 주가 떨어진다고 너무 실망하실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하락하면 저가매수 들어오고, 상승하면 위에서 매물 나옵니다. 그쵸. 아직까지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대응을 계속해서 염두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차트를 고가와 저가 이제 선을 그어 보세요. 그럼 그 박스가 아마 나올 겁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트레이딩이 유리하다. 그래서 내 기법이 최고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단기 매매 기법도 네, 많이 좀 가져오도록 근데 할게요. 윗꼬리 매매법은 되게 시청자님들께서 환호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윗꼬리 매매법 강조하면서 그때 가져온 종목 국일제지인데, 제가 국일제지 얘기하고 윗꼬리 한네번 달렸어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게 5%씩 4번 먹으면 20%고요. 맞아요. 7%씩 4번 먹으면 28%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국일제지 윗꼬리 매매법 안 끝났습니다. 네, 계속 재활용하셔서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서 윗꼬리 많이 달리는 종목 뭐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찾아봐도 좋죠. 그쵸, 그쵸. 찾아보시는 것도 공부가 되고, 이번 주는 특히 변동성이 더 심했어요. 네, 그렇죠. 이전보다. 금리 때문에, 국채금리 이슈 때문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염두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식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쵸, 중심. 맞아요. 이제 중심을 잡고 올라갈 때, 와, 이제 돈 번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중심을 잡고, 아, 박스권이니까 하단에서 반등할 것이다. 상단에선 떨어질 것이다. 호흡 짧게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겠고요. 실적을 또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실적 제일 궁금하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투자자분들. 1분기도 하반기로 좀 진입했잖아요. 그쵸. 네. 조금 있으면 1분기 끝나는데, 지금 증권사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활발하게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는 팁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증권사의 전망치 변화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증권사에서 특정 기업의 실적을 전망하잖아요. 네. 근데 실적 발표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조정해요. 맞습니다. 근데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별로 안 되는 기업도 물론 있는데, 조정치가 계속 높아지는 기업도 있고 계속 낮아지는 기업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치가 높아지는 기업은 실제로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실적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기업은 그 낮아진 기대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을 보자.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런두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쵸, 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적자에 흑자로 그렇죠, 돌아섰는데, 그렇죠, 그렇죠. 적자가 줄어드는 그 기업을 보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을 보자. 이게 둘다 선취매에 해당하는 기법이니까, 요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역시 박스권으로 보시나요? 박스권으로 저도 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런을 두개 했으니까 하나는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실적 얘기해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네. 4545-4590입니다. 무슨 말이죠? 1분기 실적 나오면 45일 이전에 공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가 1분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5월 15일까지 공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월도 그렇고 9월도 45일입니다. 근데 12월은 이제 결산 보고서예요. 조금 넉넉하게 주나요? 그때는 곱하기 2, 네, 넉넉하게 90일. 주죠. 예, 그래서 3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산 보고서가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이제 감사 보고서랑 같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이제 상패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3월이 원래 지금 데스라고 그러거든요. 죽음의 달. 맞아요. 가장 주의해야 되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결산 보고서에 따라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거래 정지가 되거나 다양한 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좀 체크하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보는 게 이제 실적 시즌에서는 사실 지금 45일이면은 5월 15일까지는 실적주 갚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5월 15일 이후에는 테마주 하는 게 맞고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좀 주의 깊게 개별 종목 중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박스권 장세 흐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세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어떻게 잘살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트레이딩 자체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저도 공감합니다. 네. 하단에서 상단에 팔기. 그거만 잘하셔도 지금 이 시장에 충분히 수익이 날것 같고요. 박스권 전략의 기본이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용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준비해온 게 그거예요. 실적주 위주의 낙폭과대주 보자. 역시 실적을 좀 주목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10년 이상 하다 보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실적주 위주로 보자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호테크놈 같은 건좀 밀려 있기는 해요. 근데 네네. 1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혹은 결산 보고서 위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은 떨어져도 별로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와 다른 게 뭐냐면,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실체가 있으면 회사는 계속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적재적자로 바뀌었을 때 계속 기업 원칙이 되는 거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원칙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팁 하나 주셨잖아요. 맞아요. 적자가 줄어드는 기업을 보자. 그렇죠. 그래야 선취매를 할수 있으니까. 아, 그쵸. 이 선취매의 달인이시군요. 네, 선취매를 해야 수익을 보니까요. 늦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정보를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장중에 저와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이제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장중에 다양한 교육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신 분, 네,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대표님께 이제 교육을 좀 받고 싶고 대표님의 노하우를 또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주 목요일 저녁임, 아, 목요일이 아니죠? 네.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예.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에서 합니다. 기도란 뜻이죠? 네, 맨날 이제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주제는 안 바뀌나요? 예, 주제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 분명히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네네. 저는 하나로 밀고 같은 나갑니다. 주제로. 같은 주제로 가고,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주마다 다양한 이슈와 테마,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또. 그렇죠. 진짜 정신없게 수다 떨다 보면은 시간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좋아하는 게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자유롭게 다양한 이슈를 건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80%는 준비가 딱히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송도 하나 있으면 또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진솔한 방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걸 바라보는 눈까지 저희가 내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다음 주도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알찬 전략들 가지고 나올 테니까, 이번 주에도 성과에 대한 리뷰도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좀 런앤런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